저한테 생겼다던 새로운 친구 기억하세요? 걱정했던 그대로 그 친구 힘들게 했어요. 근데 너 진짜 친구 없구나. 야, 형이 친구 돼줄까? 근데 형이 친구 해주기로 했잖아. 왜 연락 안 했어? 친구면 이름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. 저는 지연이에요. 나는 재원이야. 근데 서핑은 왜 시작해보고 싶었어? 너 형이랑 친구 되려고 가입했구나. 저는 친구 되달라고 한적 없는데 선배님이 친구 하자고 했어. 같은 풍경 보면서 가랬네. 같은 노래 들으면서 가면 좋지. 지연이 새 베프 맞으시죠? 그냥 친한 친구 사이였어. 아쉽네요.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. 어떤 사람인데?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. 나는 그거를 고쳐주고 싶어. 안 좋은 일 있었어요. 너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요, 그냥 힘들었던 하루였어요. 그래도 형 보니까 좀 풀리네요. 무슨 일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힘내요. 나 힘들 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고요. 언제든지 연락하라고. 고마워. 오늘은 뽀뽀하면 안 돼요. 야, 내가 언제 너한테 뽀뽀했어? 뽀뽀라는 거 말이야, 그거 어느 순간에 하는 거야?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, 나 뽀뽀할게 말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, 타이밍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? 하고 싶을 때 지르는 거지. 상대가 싫으면 입을 떼겠지. 재현 선배 원래 저래요? 제 만취했을 때 사람들한테 뽀뽀하는 게 술버릇이거든. 요새 뭐가 재현 씨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줘요?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. 그 친구랑 있을 때 어떤데요? 일단 너무 편해요. 오래된 사이도 아니고 함께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친구예요.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억지로 뭔가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.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? 제가 섣불리 행동했다가 그 친구 불행하게 만들까봐. 저도 형 아니었으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예요. 그래, 가자. 여행 가요? 네. 여자친구랑? 남자친구랑. 형도 그 사이 많이 변했어요. 맨 처음에는 쿨한 척 사람들 대할 때 연기하는 것 같았는데, 근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. 그건 너 앞에서나 그런 거지. 왜 뽀뽀했어요? 너 트라우마 없어? 너 왜 뽀뽀했어? 형도 트라우마 생기게 해주려고. 그 친구는 괜찮아요? 네, 다행히. 우리 형, 너 의식 차리기 전까지 병원에 계속 자리 지켰어. 자기가 더 죽으려고 그러더라. 극단적인 방법도 생각하고. 형, 형 우리 뭐예요? 아무 일도 아니었어.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. 서로에게 해줬던 말, 서로에게 했었던 행동, 서로가 느꼈던 감정, 난 우리가 나눴던 매 순간을 기억해요. 병원에서 깨기 전 마지막 기억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가? 형은 안 그래요?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그 친구는 지금 재원 씨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람 같네요. 네. 그래서 어떡할 건데? 되찾을 거야.
주.